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하다가 이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내게 사랑을 줄 사람,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거예요. 연애에 관련된 애정운일 수도 있겠고 대인관계 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과 일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지, 언제쯤 만나게 될지 같이 리딩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눈앞에 보이는 카드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요. 집중하시고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일까 라고 질문하시는 게 맞는 답을 받으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타로는 타로일 뿐 내 인생은 내 맘대로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네럴 타로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중하시고 카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이상의 카드가 눈에 들어올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시고 뭔가 내용이 나랑 맞아 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는 카드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맞는 부분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셔서 감사드리고, 자, 카드 뽑고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집중하시고 10초 드립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리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게 사랑을 가져다 줄 사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리딩을 할 건데, 오호라. 오케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카드 잘 보이시나요? 먼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의 카드에 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아는 분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하고 로맨틱컬리 인볼브가 됐다,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성이 베이스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혼자 좋아하거나 뭐 호감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둘이 같이 일을 하다가 둘이 몇 번 뭐 상관없는 사이로 몇 번 다 같이 밥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뭐 그 사람과 관계가 발전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썸을 탄다고 해도 막 이 사람이 좋아 죽겠어요 막 이런 느낌보다도 나쁘지 않은데 한 번 더 알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대단히 막 뭐 이런 거를 해 뭐 이렇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카드에 킹 오브 원즈 카드, 킹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트라이 썸띵 뉴라는 카드가 나와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퀸이 나오고 킹까지 두 개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높은 직장에서 높은 위치, 아니면 무언가를 오래 해서 그 분야의 마스터를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마도 이 사람은 뭐 금수저 이런 느낌보다도 자수성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뭐 집안이 잘 산다고 해도 집안의 도움을 못 받고 스스로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수성가를 말하는 카드가 나왔고, 심지어 왕이 두 마리나 두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이 두 분이나 나왔어요. 여기 사자가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피지컬리,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체격도 건장하고, 뭔가 여자라고 친다면은 여자일 경우에는 뭐 탄탄한 몸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막 가시같이 말라가지고 막 이런 느낌 아니고 딱 막 이런 에너지 있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과 분명히 어떤 감정의 교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킹 오브 컵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갈 사람은 아닐 거고, 앞으로 여러분과 뭐 썸을 타게 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과 앞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try something new인데 you'll only know that you can do something if you try 돼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나 사랑에 있어서 남들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와 다를 수 있어. 네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노력을 해봐야 시도를 해봐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그 사람과 뭔가 좀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켜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본다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께 대시를 했을 때 여러분이 택도 없으니까 꺼져버리세요. 이러지 말고 뭐한 번쯤 만나서 밥도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여러분께 과 감정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지, 내게는 사랑이 없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누구를 믿지 않아야지, 등등 기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 데는 분명히 깊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해보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능력이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온대요. 일과 관련해서, 뭐 공부와 관련해서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는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될까라는 카드에 15, 18이니까, 그러니까 18. 근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18이잖아요.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 나왔어요. 여기 더문 카드 나와서. 18일과 관련된 때, 저녁 6시, 18시, 뭐 아니면 뭐, 18과 관련된 것도 뭐 있을 수 있습니까? 뭐 18번지에서 만난다든지, 숫자 18과 관련해서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요. 그 사람 핸드폰 번호에 18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숫자 18과 관련된 날, 18시, 지금부터 18일 후, 18주 후, 이런 식으로, 18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8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날에 이 사람과 인연이 된다. 혹은 이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고 치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존재가 이성이 아니었는데 이 18과 관련된 어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다고 보여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나 상처 같은 것, 같은 것들을, 죄송합니다.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신지 제가 다알수 없지만,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분, 이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건 여자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거예요. 지금 카드가 얘만 빼고 지금 다 남자여가지고. 근데 이게 퀸이 나온 걸 보면 또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능력 있는 남자분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만나시게 되면 후기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소프라노 킴 박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공연했던 거 브이로그 올려놨어요. 혹시 심심하신 분들 가서 구경하세요. 다른 채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빌어요.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뭐 하는지. 제가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거 매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운 받아가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심호흡하세요. 갑니다.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될놈 될. 여러분들,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될놈 될이에요. 자, 받아가세요, 에너지. 푹 주무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만나요. 안녕! 두 번째 파일 리딩 가겠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리딩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Three of Swords 카드 나왔어요. 오, definitely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여러분께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성일 수도 있겠고, 대인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과 어떤 이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다. 친구라고 한다고 해도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좀 싸웠어요.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 파일 뽑으신 분들은 아마 100%는 없어요. 세상에 100% 없어요. 미안합니다. 99.9%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카드를 뽑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인가 봐요. Water, drink more water and eat foods with water in them, such as fresh fruits and vegetables. 그래요. 이분 좀 건강하게 사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막 정크푸드, 그러니까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때려 먹고 막 이런 느낌 아니고 약간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예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예인만큼 매력 폭발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뭘 해도 다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회적으로 벌써 성공을 했거나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금세 마스터해서 뭔가 뿅 하고 이렇게 해내는 마술사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모가 우수하다. 여러분들 기준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져요. 성공을 했다,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깔고 가고요.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남들에게 태양처럼 따뜻함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안 좋은 거를 먹어도 막 과음을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뭐 그런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 자신이 먹고 자는 거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내일 죽자 이러고 막 퍼마셔 이런 느낌 아니고 관리를 하시는 분 같아요. 옷을 좀잘 입고 다닌다, 패션 센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요. 지금 언제 만나냐는 카드에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으니까 지금 똑같은 카드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다, 99.9%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의 머리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인피니티 사인이 있어요, 여기. 인피니티 사인 있죠? 끊어지지 않을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게 되는 혹은 함께 해왔던 내가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사람이 진짜 매력이 터진다라고 보여집니다. 2일이라고 나올 수 있는 숫자 카드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매지션이 나왔어요. 다재다능한 사람,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 엔잡러 하나 아닌 여러 가지를 평균 이상으로 해내고 있는 사람,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 뭐 키가 크고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어 몸도 탄탄하고 관리도 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이 사람 누구지? 여러분들 매력 터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해요. 옛날에는 왜 여러분께 상처를 줬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사랑을 하는 관계였든 뭐 그냥 대인 관계 그런 거였든 간에. 뭐꼭뭐 굳이 뭐썸 타거나 연애가 아닐 수도 있죠. 친한 친구였는데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 그래서 다시는 너 같은 거랑 연락 안 해버려. 꺼져버려. 이러고 살았는데 걔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뭔가 더큰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돌아와서 우리가 오해 없이 더잘 지내게 됐어요.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네럴 리딩이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 숫자 1과 관련된 날 혹은 시에 나타난다. 하루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뭐, 한달 있다가, 1년 너무 심한가? 1년은 좀 그렇고, 뭐, 숫자 1과 관련된 어떤 이름을, 뭐, 정의로, 뭐, 이런 것처럼 일자가 숫자 이름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번호에 일자가 있어요. 뭐, 1시에 만납니다. 11일 날 만나요. 21일 날 만나요. 31일 날 만나요. 1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1월에 만났습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여러분께 힘듦을 줬던 사람이지만 현재 혹은 미래에 여러분께 뿅 하고 다시 나타나서 내게 행복과 사랑을 줄 사람 바로 이 매력이 터지시는 이 분이라고 해요. 매력 포텐 터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좀 애정같이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또100% 그렇다고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제가 또 모르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분 만나게 되시면 후기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킴 박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민 있으신 분들 행복이 뭘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불멍 타임 오늘도 끝에 해놨으니까 같이 해주시고요. 어차피 공연했던 거 브이로그 올려놨어요. 저 오피셜 채널에 나중에 구경 오시고 여러분들 오늘 밤도 푹 주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영상 끄기 전에 우리 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일들, 꿈꾸시는 일들 다 되시라. 잘 되시라는 의미로,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될놈 될, 여러분들 보여드려요. 될놈될 에너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들으셨으니까 다 뜻대로 되실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 푹 주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될놈 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세 번째 카드 리딩 가보겠습니다. 내게 행복과 사랑을 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카드 뽑고 있어요. 리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라는 카드에 더 체리엇 카드가 나와서요. 여러분,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곧 여러분들 인생에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혹은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깊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바라고 있지 않았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라든지, 뭐 지금 내 수준에, 지금 내 삶에 행복이 무슨 개떡 같은 뭐 사치 같은 소리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이 사람이 급격하게 여러분께 달려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미래를 뭐라 그러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께 사랑을 주는 사람, 여러분께 행복을 줄 사람이라고 해요. 좋네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겁니다. Worth waiting for. 그래요. 방금, 오, 신기합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Your patience will be rewarded.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만큼 더큰 가치를 알게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뭐 연애하지 못하나, 사랑하지 못하나, 왜 사랑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에 시달렸던 분들이라면, no need to worry.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1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신기한 것이 다 여자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남자분들이 이거 뽑으셨을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분인데 이 파일을 뽑으셨다고 하면요. 그 상대방 분이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섬세하고 배려를 잘 하고 뭔가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마초적인 이런 거 아니고, 여성적인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수 있는 그런 분, 여성적인 매력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요. maternit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엄마미, 성숙한 매력.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몸매가 뭐 성숙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성숙하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만날 당시에 혹은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뭔가 쉽게 결정하지 않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회피성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뭔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잘 못될까 봐 서로 너무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조심하고 저도 조심하게 되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 자신의 반쪽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1년 365일 연애해버립니다. 나는 인싸니까요. 이런 분들보다도 예전에, 오래전에 연애를 그만두고, 끝나고, 다시 연애를 하지 않았다든지, 뭐, 썸만 타다가 연애를 제대로 못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모태 솔로일 수도 있겠고요. 평생을 기다렸다.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뭐, 사랑을 한다, 뭐, 좋아한다는 사람을 여러 만나긴 했는데요. 내 진심으로, 진정,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을 받던 그런 기억은 나는 없어요. 상처가 더 많고 힘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뽑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만나고는 여러분들이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엄마처럼 품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웬 남자가 엄마처럼 품어? 극혐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엄마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분도 있겠고 싫은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엄마처럼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숙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기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되게 강한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을 언제 만날 것이냐 하고 제가 카드를 뽑았더니
숫자 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분이 숫자 5와 관련된 어떤 날과 시에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부터 5일 후, 지금부터 5주 후, 지금부터 5시간 후, 아니라면 뭐, 또뭐 있죠? 15일, 25일, 35일은 없죠. 25일, 뭐 5일, 뭐 이럴 때이 사람과 연락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사람 이름에 5, 뭐, 오, 멋있갱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핸드폰 번호에 5가 있어요. 아니면, 5랑 우리가 5일날 처음 만나서 데이트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5일날 소개팅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15일, 25일,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5주 후에 만날 수도 있고, 5시간 후에 만날 수도 있고, 5일 후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숫자 5와 관련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어서 내가 소개팅할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어서 갑자기 누가 소개팅을 물어왔어요. 갑자기 너, 소개팅 할래? 해가지고, 별로 생각도 없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여러분들 인연 되시면 오셔서 답글 후기로 좋은 기운 좀 나눠주시길 바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 박사가 공연 뒤풀이한 거, 저 오피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브이로그 구경하고 싶으시면 오시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따가 여기 타임라인 가시면 불멍 타임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셨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수다 떨듯이 듣고 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기 전에 우리 하나 하는 거 있죠, 여러분.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다 이루어지시라고 킴박사가 좋은 기운 나눠드립니다.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될놈들. 여러분, 될놈들이요. 될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밤푹 주무시고 생각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네 번째 파일 가봅니다. 내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카드를 뽑고 있어요. 뽑아놨어요. 뭐라는지, 그죠? 자, 갑니다. 100% 연애운이네요, 이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대인관계를 원하셨다면 딴거 뽑아보시기 바래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까 모를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연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사랑받으면서 서로 행복하고 사랑 뭐라지? 여러분께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썸을 타고 있다든지 만나고 있는 관계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분이 여러분께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데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 하신다면 앞으로 더큰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센스 있게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했더니 뭔가 금전적으로 이분이 요즘에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로 할때뿅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뭐 일과 관련해서 돈벌수 있는 거를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많으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말을 막 한다든지, 행동을 막 한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언행일치가 되는 스타일, 그래서 말을 쉽게 뱉지 않는 스타일, 책임감이 높고 큰 스타일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막 액티브하게 밖에 가서 뛰고 올리고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정적인 액티비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자분, 남자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애정이니까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남성분일 거고, 여러분이 남성분이라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옆에 크리에이티브 카드 나와서 draw, paint, think and acting creative ways 있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예술적인 일, 창조적인 일,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어요. IT나 예체능계, 뭐또뭐 있죠? 건축, 그다음에 뭐 마케팅, 그런 거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혼자 일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그룹을 지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춤을 춥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요. 안무가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춤을 만들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더 크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 그래도 직접 앞에 나가서 노래를 확 해요. 이런 거기보다는 공연 기획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시거나 뭐 연기를 하시거나 뭘 하시더라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 그런 게 아니라면 원래 생각이 굉장히 깊은 스타일, 속이 깊은 스타일, 자신의 어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 그런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거를 즐겨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콩한 쪽도 나눠 먹자라는 느낌으로다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챙기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언제 만날까 했더니, 20 나왔어요. 20, 20이 나왔죠. 그래서 judgment 카드가 나왔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가 지나가고 좋은 시간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시는 연애를 안 해.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뭐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뿅 나타난다든지 이럴 수 있다고 보여줘. 썸일 수도 있고, 뭐, 올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할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답글에 여러분들 좋은 기운 좀 나눠주시러 오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과는 지금부터 20시간 후, 20일 후, 혹은 뭐 숫자 20이, 20과 관련해 있는 그런 날, 아니면 20시니까 뭐 저녁 8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핸드폰 번호에 20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집주소에 20이 있을 수도 있겠죠. 숫자 20과 관련이 됐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니? 이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랑하면서 진짜, 힘든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쁜 사랑 하시고 계신다. 혹은 앞으로 더 하시게 될 거다. 앞으로는 더 즐겁게 사랑하실 수 있을 거다. 행복하게 사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니까요. 그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킴박사가 공연했던 거 브이로그 오피셜 채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는 분들 킴박사 브이로그 공연, 저 뭐지? 구경 오시고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하는 게 있죠. 우리 몇번 전부터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킴박사가 좋은 기운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될놈 될. 여러분, 될놈 될이에요.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킴박사가 좋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불멍 타임에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 마지막 리딩 시작해볼게요. 내게 행복과 사랑을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리딩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제가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낌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새로 만나게 될 사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이 여러분께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줄 건데, 나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 나 알아버려 하신다면 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동료일 뿐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뿅 변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얘를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무슨 기회가 생겨서 깊은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제가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더라고요. 라고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느낌, 아니라면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디선가 룰루랄라 만나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분명히 여러분께 감정이 있는 사람 혹은 감정을 가지게 될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이 볼 때는 막상 처음 만났을 때는 뭐야,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네라든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쌍방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보다도
여러분이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그냥 그러네 뭐 이럴 수 있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께 어떤 사랑의 오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고 확실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실 죄송합니다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One step at a time 이라는 카드가 나와서요. Lots of little steps make big dreams come true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자체를요.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더라도 하루아침에 썸 타고 사귀게 돼가지고 막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붙어가지고 확뭐 이런 거 아니고 서로 시간을 가지고 알아가면서 감정을 키워가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각자가 사랑에 대한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분은 안정적이신 분이고 여러분께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줄 분이라고 보여져요. 첫인상은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아닐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알고 봤더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자체가 one step at a time.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만 앞으로 가다 보면 그한 발짝들이 모여서 100걸음이 되고 1km가 되고 100km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과 작게 마음을 나누고 조금씩 얘기를 하고 조금씩 친해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행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느낌이 오신 분들은 아마도 아는 사람, 느낌이 안 온다 싶으면 100%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도대체 나는 언제 만나느냐? 그랬더니 Three of Rods라는 카드가 나와서 아마 숫자 3과 관련된 어떤 날에 만난다고 보여져요. 지금부터 3시간 후에 만나게 된다. 3일 후에. 혹은 3주 후에, 3개월 후에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딘가 멀리 간 데서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출장을 갔다 만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출장을 왔는데 나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만추 느낌 있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게 아니면 뭐 삼식이처럼 이름에 3자 있을 수도 있고, 뭐 핸드폰 번호에 숫자 3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숫자 3, 3이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다, 여러분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만났더니 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령을 가지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킴 박사가 공연 뒤풀이, 공연 뒷이야기 브이로그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오피셜 채널 가시면 구경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저번부터 했죠. 킴 박사가 보내드리는 우리 킴박 패밀리들을 위한 좋은 기운, 긍정 기운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갑니다. 킴박 패밀리들은, 될로만 뭘 해도 된다 해서 될롬젤 제가 매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던지, 무슨 일을 준비를 하시던지, 찬찬히 다 결국은 돼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킴박사와 함께하는 고민 나누기 불멍 타임에서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구경 오시고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 여러분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될놈 되래요. 우린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다음 주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킴 박사가 돌아왔어요. 자, 오늘의 불멍 타임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친구랑 이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 요 며칠 그러면서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나는 뭘할때 행복하지? 나는 뭘 좋아하더라? 나는 뭘 잘하더라? 어떨 때 내가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실 때 행복하세요? 행복감을 언제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정해진 답은 없어요. 어쩌면 정말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너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뭔가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계속 반복이 될때내 노력으로 더 이상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눈앞에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행복이고 멋이고 생각할 그게 없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뭐를 행복을 하던가 말던가 할거 아닙니까? 그죠? 사치다 느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이유는 어떤 상황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던지 간에 오늘 이거 들으시는 순간만큼은 포커스를 나한테 좀 맞추셨으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사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고 뭐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나를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만 결국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 조심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이 메인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외에요. 그냥 순수하게 나라는 사람. 저 같은 경우 소프라노 김 박사, 소프라노 김원경이 지가 뭘할때 행복하더라. 그냥 내가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어떨까 해요.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괜찮죠. 막말로 나는 치킨 먹을 때, 야식 먹을 때 진짜 행복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자기 개발을 할때 진짜 행복해. 라든지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진짜 행복해. 라든지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멍 때릴 때 제일 행복해. 제 친구들 중에는 요즘에 중국 드라마 홀랑 빠져가지고 그거 볼때 제일 행복해 하는 사람 2명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잠잘 때 제일 행복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케이스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거를 보시는 순간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의 기쁨 혹은 행복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음악을 뒤에 깔아드릴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슬픈 생각하셔도 좋고 뭐 힘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좋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좋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좋고, 진짜 나는 뭐를 사랑하고 좋아할까?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옛날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에게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제대로 불멍을 제가 준비를 하겠어요. 목이 메요. 왜 이러지? 자, 여러분들 제가 촛불 여기 틀어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쯤 해놓는 게 낫겠어요. 지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동안은 잔잔한 음악, 명상음악 들으시면서 아, 진짜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근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뭐 5분, 10분이라도 할애를 할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인식을 하는 거, awareness,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행복이 필요하다.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사치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 잠시 여러분들 제 음악과 함께하는 5분과 10분, 요 짧은 순간만이라도 진짜 내가 뭐를 좋아했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마지막으로 행복감을 느낀 건 언제였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러고 살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셨죠? 이 시간만큼은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격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아시죠? 키막사에 좋은 기운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음악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 틀어드릴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